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체크 한건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현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이 최근에 나왔죠. 저도 나오자마자 예약 구매를 했는데요. 최근 배송이 돼서 지금 절반 정도 읽은 상황입니다. 이 책은 검찰의 비정상적인 실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책이고, 읽으면서 임은정, 서지현, 진혜영 검사 같은 분들이 매우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간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말 신기하게도 포르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 책을 10명에게 증정할 수 있도록 이벤트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페이스북,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10분을 선정해서 이책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이메일 주소와 함께 이 책을 증정받고자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직접 선정해서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 책이 평소 검찰의 만행에 대해 관심이 없었거나 어려워서 외면하던 청소년, 청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창비에서도 그렇고 종종 출판사에서 도서 증정 이벤트 제안이 오는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출판사와 정식 협력해서 좋은 책들을 널리 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청년, 청소년, 더 나아가 많은 시민분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도 더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했고요. 댓글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이메일 주소도 꼭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현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느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사 30명에 대해서 분석을 한 문건이 공개됐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사찰인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패착이라고 보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장이 출신, 심지어 뭐 농구자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불법 사찰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불법 사찰입니까? 그냥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판 준비를 위한 정당한 직무라고 보이십니까? 공소 유지를 하려면 수사를 똑바로 해서 증거를 제대로 모아야죠. 증거로 승부해야지 언제부터 판사 성향에 따라서 본인들이 저렇게 공소 유지를 했습니까? 그럴 거면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판사 눈치 보면서 판사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본안 소송도 접수하면서 윤석열 씨는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든 벼랑 끝에서 발악하는 것뿐이죠.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티즌들 또한 표창장보다 중앙범죄 맞다, 이건 사찰이 맞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왜 반부패 강력부를 적에 넘어가냐, 뒷조사에서 누굴 협박하려고, 변명하지 마라, 추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죠. 공소유지하는데 판사가 과거에 뭔 활동했는지가 왜 필요하냐, 도대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재판에 이용했다는 거냐, 직무정지당한 검찰총장이 공문서를 언론에 왜 유출하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MBC 보도에 따른 반응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똥볼 제대로 찼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직무 배제 반발 성명 명단을 보면 고검장 6명, 검사장 17명이 동참했다고 하지만 저렇게 조남관 대검 차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도 불참을 했습니다. 이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저렇게 셀프 인증한 윤석열과 거기에 좋다고 뛰어든 저 사람들 사표 쓸 용기는 없으신가 봐요. 이 프로세스에 댓글 몇개 달고 글몇개 남기고 이렇게 대놓고 항명하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패거리가 소위 말하는 끈이었던 사람들은 다음엔 이제 본인들 차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당연히 추미애 장관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말이 좋아 정관예우지, 본인들이 이제 검사 생활이 끝나고 변호사로 돌아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참담하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넘어서 언론 개혁까지 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56%가 잘못한 일이라면 따가운 여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또 자랑스럽게 보도를 하고 있죠. 뭐 이 보도 자체는 그렇다 칩시다. 네티즌들 또한 직무정지 잘했다의 한 표,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한테 물어본 거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검찰 집단행동 들불, 벼랑 끝 몰린 추미애 장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보도입니까? 누가 벼랑 끝에 몰렸는데요? 아니 저렇게 검사들이 집단행동하면 벼랑 끝에 몰리는 겁니까? 평소에 노동자들이 얘기 좀 들어달라며 집단행동을 할 땐 당신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눈살 찌푸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단하신 검사들이 저렇게 집단행동하면 벼랑 끝에 몰리는 겁니까? 그 대단한 검사 못돼서 서러워 죽겠네요. 윤석열 추미애 대립사안이 아니라요, 윤석열이 지금 대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들이받으면서 항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같은 구두로 놓을 사안도 아니고요. 애초에 벼랑끝 몰린 건 죄짓고 사는 검사들과 그들한테 빨대 꽂고 사는 기레기들이다, 이런 반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들깨처럼 몰려와도 그냥 다 사표 수리하면 된다. 우리 시민들이 검찰 내부 집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깨닫고 대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문건 공개로 의혹 정면 돌파요? 이게 정면 돌파로 보이십니까? 이러니까 언론 개혁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 뭐 꼬리 내리는 여당,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하고 있는데, 윤석열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뭐라 그럽니까? 또 강행자 붙여가지고 어떻게 제목 장사했을지 눈에 환합니다. 하면 한다고, 안 하면 꼬리 내린다고.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죠. 황희석 최고위원 또한 최근 검찰총장도 절차의 대상이다, 한마디로 절차대로 하면 된다, 절차대로 징계조사하고 검찰총장은 징계조사에 응해야 했던 거고 본인이 뭐라고 저렇게 징계조사에 불응해서 징계 사유만 하나 더 담으로 받는지 모르겠다만 추가 사유까지 포함해서 징계조사위에 회부해서 오는 2일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쥐들이 뭐라고 지금 판사들 개인정보를 모으게 하고 이걸 검사들한테 뿌리냐, 이런 걸 국정원이 못하도록 힘을 뺐더니 엉뚱한 이들이 설쳐대는 별꼴을 다 본다고 강력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뭐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또한 윤석열 사태로 안 끝난다, 검찰 수사 따라 사법 처리돼야 한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죠. 한마디로 윤석열이 이제 사태라는 수준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왔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국정원도 안 하는 걸 지금 검찰이 했다고, 심지어 셀프 인증까지 했으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포함해 관련 모든 검사들이 형사 고발돼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건 검찰발 사법농단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이런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통제가 왜 중요한지를 스스로 셀프 입증해주는 사건들이죠.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요? 대통령이요? 정무적 감각이 저 모양인데 무슨 정치랍니까?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임은정 검사 또한 검찰이 사회 주동세력인 채 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당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척 하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릇에 넘치는 권한을 감당하지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테니 부딪히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저물 거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오늘날을 얼마나 목놓아 기다렸는지는 최근 이 검찰을 통해 저도 느끼게 됐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검찰 저 썩어빠진 내부 조직에서 끝까지 투쟁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임은정 검사입니다. 네티즌들 또한 임은정 검사를 응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은정 검사를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만 보더라도 개혁이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최근 공수처 관련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근황을 공유해서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안을 놓고 조문별, 쟁점별 토론을 끝마쳤고 쟁점 사항은 뭐 추천위 구성 방식 변경, 의결 정족수 변경, 기소권 범위 조정,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 뭐 대략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어제 법안 심사 제1소위를 하고 오늘 그리고 12월 2일, 12월 8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수처를 연내 출범하겠다는 건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이건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원들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연내 공수처가
공수처장 추천 인사청문회를 마쳐서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또한 끝까지 응원하고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중간중간에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저항이 따르고 있다는 점 늘 잊어서는 안 되고요. 뭐 한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는데 뭐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망했다는 분들, 이런 환경에서도 지금 겨우겨우 개혁과제들을 완수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저도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